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월도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3월은 벌써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4월 2일이잖아요. 4월 달에 어떻게 상품이 바뀌었고 어떠한 신상품이 나왔는지 또 3월에 비해서 어떠한 상품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11개 회사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DB손해보험이에요. 언택트 시대 전 상품 종합, 자녀, 간편, 공통 모두 보험사가 지금 보험료가 동결이 되었어요. 물론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는 회사도 있는데요. DB손해보험은 동결이 되었고요. 예정이율 변동 없이 업계 최저 보험료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안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KB손해보험도 그렇고 DB손해보험도 그렇고요. 양성자 방사선치료비가 탑재가 되었다. 또 하나는 수수비가 강화가 되었어요. 일단은 불티나게 판매가 3월달에 됐는데요. 119대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되었고요. 여전히 업계 유일하게 콤비죠. 질병수수비 1종부터 5종까지가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 자, 또 하나는 착한 간편 335가 무해지 플레인이 탑재가 됐고요. 참 좋은 이제 운전자 보험도 이제 DB손해보험에 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월의 상품 개정 요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언택트 시대, 따뜻한 봄날처럼 따뜻한 보장도 그리고 보험료도 내려갔습니다.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 없이 여전히 알뜰한 보험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장 또한 따뜻한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4월 1일 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보험료가 내려가진 않았고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는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연기 조건이 좀 늘어나서 보험료가 좀 올라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일단은 대표적인 상품이죠. 참 좋은 회밀리 더블 플러스가 또한 아이러브 건강보험, 참 좋은 착한 간편보험이 119대, 그리고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7대 기관수술비, 또한 주요 뭐 장질환 진단비와 그 교사처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통합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추가 탑재 담보 총정리해 보면요.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 아일러브, 그리고 참 좋은 건강보험이나 착한 간편보험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검사비용이죠. MRI나 대상포진, 그리고 뭐 통풍진단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탑재가 되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특약이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에 좀 탑재가 추가적으로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의 따뜻한 신담보, 일단은 매년 받는 주요 수술이죠. 7대 기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5대 기관이었어요. 그 뇌, 심장, 간, 폐, 신장, 그런데 지금 담남, 담도, 그 다음에 췌장, 그리고 또 하나는 소화기관이 탑재가 되었다. 그래서 7대 기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월달에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밑에는 뭐 내용 거의 다 비슷하고요. 크론병 환자 수도 증가가 되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 수도 증가가 됐다. 그래서 여러가지 표정항암 그리고 119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여러가지를 지금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암세포 합동만 패는 DBU 암보장이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은 언택트 DB 암보험요. 한놈만 팬다. 일단 한놈만 패는 건 이제 암보험이죠. 암만 한놈만 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암진단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암수술비, 암이원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양성자 치료비가 이제 새로 출시가 돼서 아무래도 암에 대해서 요즘에 니즈가 많고 물론 암보험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받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탑재가 됐다. 감액 기간도 겨우 1년이고요. 1년 이후에는 감액 그게 이제 가입금액의 100%가 보장이 됩니다. 딱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는 6천까지 보장이 되고 계속 표정항암 치료비도 5천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1천만원 합산 6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유산도 100% 지급이 되고요. 간편 갑상선암 기타피부와 가입금액의 100% 보장이 됩니다. 자, 매년 지급금액도 가입금액의 20%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세포 한놈만 패는 DBU 보장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도 암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준비하셔야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MRI, 그리고 양성자, 뭐 촬영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 12장, 대장, 양성 침샘물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전에 있었던 담보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넣으면서 암보험이죠. 한 놈만 패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진단금 하나만 받기에는 좀 아쉬웠죠. 그 누적으로 해서 2억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물론 그 보장 내용이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담보를 더 넣고자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MRI 검사 지원비나 아니면 양성자 뭐 촬영비나 위 12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5대 기관 양성진단물 뭐 진단비나 수술비를 같이 넣으시면은 암 진단 이후에 수술비, 입원비 모두 다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급할 때 어디 부르죠? 119 부르죠? 수술받을 때 119. 일단 3월달에는 106대 질병수술비가 있었는데 특정 질병수술비가요. 그런데 일단 4월달에 넘어오면서 119죠. 119대의 질병수술비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자, 위급할 때 119 수술비 보장 필요할 때는요. 119 질병수술비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자, 전체 보장은 예전에 106대에서 119대가 다시 탑재가 됐고요. 보장하지 않는 수술을 찾기 힘들 때는 좀 보장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다빈도 질환 수술비도 60대에서 69대로 더 올라갔고요. 다빈도 질환 2도 17대에서 22대로 추가가 됐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매회 지급이죠. 업계 유일하게 매회 지급 수술비 라인업이 탑재가 됐어요. 근데 현대상도 매회 지급이 되는데 DB손해보험이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자, 질병 수술비, 그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그리고 119대가 모두 다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 아, 여기서 보면 매회 지급이 되는 건 이 세 가지가 매회 지급이 되는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종수수비가 매회 지급이 되지 질병수수비는 매회 지급이 안 된다. 자, 주위에 흔한데 타사에 없고 DBN이 있고 N 일단 수술 보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19대까지 쭉 보장이 되지만 A사 이 파란 것이죠. 현땡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죠. 그리고 B사 그 다음에 노란색, 이 모두가 다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동통증, 등통증, 그 다음에 어깨병증, 그 다음에 뭐 요도염, 뭐 치료, 하지정맥류, 충수염, 여러 가지가 다 보장이, 통 크게 보장이 된다. 자, 119대 질병수습이에요. 119대 질병수습이 분류표는 이렇게 했는데요. 모두 다 지금 보장이 되는 거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가입금액도 좀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막 빨간 것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게 보장이 되는 부분들, 녹내장이나 위 12장, 담석증,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된다. 백내장, 관절염, 그 다음에 생식기질환. 이렇게 해서 119대가 탑재가 됐다. 자, 무해지 비갱신형 정격 탑재가 됐어요. 보험료 걱정 없고요. 인상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이 미급형,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질병수술비, 뇌혈관 질병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그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이 모든 게 가져가도요, 비갱신형으로는 한 10만원대 나오고요, 50대 기준으로, 비갱신형 무해지형은 좀 더 저렴하겠죠, 77,000원, 그리고 갱신형으로 돌리면 51,000원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유병자 고객을 위한 명품이죠, 착한 간편건강, 335예요. 저번 달에는 3월 달에 333 보험이라고 해서 현대해상에서 많이 팔렸는데요. 일단은 DB손해보험도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335. 그래서 일단은 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표정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계속 받는 표정항암 치료비 매회 반복적으로 치액이나 요실금 제한 절개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A사나 B사, C사는 보장이 안 된다. 자, 참조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원조는 당연히 DB손해보험이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 현대도 그렇고 멜츠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좀 시장 자체가 운전자 보험이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교사처죠. 교통사고 처리점검 통합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6주 이상 미만 시에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3주 이하 27일 이하 150만원 보장이 되고 4주부터 6주까지는 500만원, 6주부터 10주는 2000만원, 10주부터 20주까지는 7000만원, 20주 이상은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자, 운전자 벌금 선진급 실시도 있어요. 벌금 납부 건강,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전에는 저희가 먼저 내고 나서 보험 청구했는데요. 먼저 합의금 선진급 보장이 돼요. 그리고 벌금도 선진급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합의금이나 벌금도 먼저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먼저 내 돈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먼저 제 돈 먼저 냈고 영수증 처리해서 보험금을 사후에 받았지만 지금은 선지급이 실시가 되고 있다.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주요 상해
뇌출혈 진단비 아니면 골절 부목치료비 그리고 상해통원비 그리고 자동차 부상치료금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 부상치료비죠 이제 피부치 이런 모든 게 탑재가 됐다. 자 참조 운전자 보험에는요 일단 입원 중 아니면은 모두 다 뭐 자부치나 피부치 골절진단금 상해수습비 6주 미만 교사처 그리고 피해보장 모두 다 탑재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A사나 그다음 B사 D사에는 이렇게 해서 보장이 많이 취약하다. 자 운전자 핵심단 뭐예요? 일단은 뭐 교사처죠. 그리고 피해 부상 치료비 모두 다 간편심사로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A사, B사, C사는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가부치죠. 가족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가장 높은 급수로 인해서 도상 가족, 예, 동생 가족 각각 지급이 되고요. 최대 5인까지. 저도 뭐 아들 딸 5인 가족인데 이럴 때 한번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담보도 최대 150만까지 보장이 된다. 하지만 A사, B사, 예, D사는 큰 장점이 없다. 자 따뜻한 간병 후유장이에요. 간병 후유장이라며 지금 N사에서 지금 라이나 생명에서 지금 전혀 없던 케어보험 많이 팔고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단 일일한도 증가가 일단 12만 4천에서 12만 9천으로 소폭 올라갔고요. 이제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는 뭐냐면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이에요. 실제 간병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5년간 거의 4천만 원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용 시에도 5년간 4,500만 원 이제 부담이 된다. 하지만 DB 손해보험에서 이런 모든 게 진단금으로서 생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특약 하나 정도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필요한 소득 보장인데요. 일단은 여기 그냥 내용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5세 뭐 장기 요양 뭐 등급 신청은 제가 그 전에 메리츠나 아니면 라이나 생명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자, 3년에 한 번은 만나는 간편 실손보험이에요. 일단은 실손보험 지금 3세대인데요. 7월 달에 4세대로 바뀌면서 그 전에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장이 탑재가 됐다. 제가 11 회사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좀 팩트 있는 부분, 그리고 좀 이제 바뀌는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일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꼼꼼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좀 아는 부분들은 빨리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뭐 타사가입, 뭐 신규 고객이라면 계속 뭐 고지사항도 있고 뭐 유병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2009년 전에 3천에 뭐 10짜리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빨리 착한 실손보험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착한 실손보험은 각 회사 뭐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콜센터를 통해서 배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때는요 딱 두 가지만 보죠. 정신과지랑 하나는 척추질환 쪽만 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외에 다른 질병에서도 다 전환이 가능하다. 자 금속법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설계사 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손해보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은 현재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3월달에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333 유병자보험 출시한 현대해상입니다. 자 현대해상 4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콕 집어서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 자 퍼펙트 플러스예요. 일단 질병 패키지로 사망 연계 2억이 인정이 되고요. 무해지는 10% 보험료 절감. 그리고 보험 업계 유일하게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가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해한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반복적으로 DB손해보험처럼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업계 유일하게 부정맥 심부전증 2대 질병 수술비와 진단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또 하나는 간편한 334 유병자 보험이에요. 무할증, 그다음 무담보로서 이제 세만기와 그리고 갱신형 이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이 쉬운 현대해상 일단 인수직 조건도 매우 편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경증질환 255개 프리패스 나가 있어. 자 업계 유일하게 스마트밴드죠. 메디케어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장점이 없습니다. 자 구된구 어린이 보험이에요. 가입이 쉬운 현대해상 일단은 인수 조건이 좀 매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536개 경증질환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합니다. 자 15세 이상도 면책기가 없는 암담보, 진단부터 표정암 약물치료비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큐죠. 선천성, 8대 장애와 선천성 장애까지 업계 최대 장애 보장이 가능하다. 자 행복가드 생활보장도 여러가지 있고 운전자, 그다음에 마음들이 메디컬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펙트 플러스예요. 일단 종합형 상품을 고르는 꼭 필요한 기준은 다양한 수술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야 됩니다.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 그리고 동의 질병, 그리고 손보, 생보형 선택이 가능하고요.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좀 전에 설명드렸던 DB손해보험과 매우 똑같이 보장이 된다. 근데 A사나 B사나 C사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 자, 당뇨 수술비도 있나요? 네, 맞아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가 2,000만 원, 얼마요?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N대 수술비도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2대 질환 수술비도요, 일단 부정맥이란 심부전증이 진단이나 수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유일하게 현대상이 보장이 가능하다. 타사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손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타사도 조만간 쫓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화재는 벌써 쫓아있고요. 자, 1년 이내 수술비도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질병 패키지로 통한 보험료 절감, 상해 사망 2억. 근데 말기 간경화나 심부전증은 1,000만 원만 넣으면 상해 사망 2억 안 넣어도 된다. 자, 상해 사망 2억 넣으면 28,000원이에요. 그런데 말기 간경화나 심부전증도 보장이 받기 힘들지만 보험료가 3,000원이면 가입이 된다. 자, 퍼펙트 주요 질환 대비 플랜이에요. 뇌, 심, 당뇨, 고혈압, 간질환 모두 다 보장이 패키지로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2019년 연령별 사망 원인 1순위는 뭐냐면 30대는 암이죠. 2위는 뇌, 심장, 3위가 간, 4위가 뇌, 5위가 간질환이에요.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보면요. 파란색으로 보면은 뭐가 있죠? 다 간질환 쪽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뇨,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암. 거의 다 이 부분들이 30대에서 70대까지 거의 부동의 1위에요. 자, 뇌, 심, 당뇨, 고혈압, 간질환 모두 다 패키지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2대 질환은 기본이고요. 간질환, 당뇨, 고혈압, 천천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솔직히 보험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뇌질환, 그다음 만성 간질환, 말기 간경화, 간질환 수술비,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내 수술비 모두 다 패키지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40대 기준으로는 30년 보장을 하며 여성분들은 14,000원, 그리고 50대, 60대도 보험료가 2만원, 3만원 매우 저렴해요. 저도 남성이긴 하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50대, 60대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자, 퍼펙트 부보율이죠. 부보율 우수담보 플랜이에요. 업계 유일하게 종합보험 1등답게 3월달에 압도적으로 현대상이 매출을 1위를 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자, 주요 인기담보 전격 공개해드릴게요. 1위는 심내 질환이죠. 아무래도 심부전, 부정맥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2위는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이 3월 출시해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해서 하고 있다. 물론 DB손해보험도 잘 팔리고 있는데 DB손해보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3월달에 정말 많은 빚을 봤어요. 자, 3위는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이 1위부터 30위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물론 코로나나 사스나 여러가지 질병이 돼서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30위까지 된다. 병원에 입원 안해도 집에서 해도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 전에 세심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4위 심혈관 원투가 있어요. 보장이. 그래서 좀 보장이 폭넓고 보험료는 소폭 비싸지만 원에서도 보장받고 투에서도 보장받고 여러가지로 보장이 된다. 자, 밑에 플랜에서 이 모든게 가져가면 30년 나 100세 만기, 그 밑에 갱신용에도 보험료가 8만원대, 그리고 갱신용 하면 3만원대 되고요. 40세 기준은 여성 남성 거의 10만원대고요. 그리고 갱신용 하면 5만원, 6만원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자, 3단단 건강보험이에요. 아, 3월달에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왜냐? 보험료 첫 번째 저렴하고요. 유병자 보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갱신형도 아니고 비갱신형이 탑재가 됐고, 세 번째는 60세까지 뇌질환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어요. 수술비 보장도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4월달도 렛츠고! 보장이 된다. 자, 경증질환도 333 아주 편하게 인수가 됐고요. 3년 이내에 입원이 있다 할지라도 267개 질환이 모두가 인수가 가능해요. 3위 입원이나 수술 부분인데 입원이나 수술했다 할지라도요. 경증질환이죠. 267개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경증질환은 255개 고지 후 자유 인수가 되고요. 7위 이내 입원, 그 3개월 경과한 후에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자, 유병자 1등 플랜인데요. 진단, 치료, 수술, 입원, 무해지 플랜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게 가져가도요. 밑에 보시면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간편한 삼산산 건강보험이에요. 아주 핫한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을 고를 때는 꼭 기준이 있어요. 자, 업계 유일하게 3년 이내에 6대 질병, 타사 같은 경우는 5년을 보는데요. 일단 현대상은 3년 이내만 보기 때문에 매우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업계 유일하게 부정맥과 시부정 수술비도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세만기 무해지 보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현대상이 정답이다. 자, 현대상 삼산산 플랜은요, 일단 123대와 그 1000만원, 2000만원, 뭐 심내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그 특정 감염병,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마트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A사, B사, C사에 없던 부분들이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현대인이 원하는 탑9 플랜이에요. 그래서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내 수술비 모두 다 이제 보장이 가능한데요. 30년나 30년 만기 갱신료 하면 82,000원인데 30년나 90대 만기 무해지로 하면요 71,000원으로 15%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현대상을 많이들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댕군 어린이 보험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죠. 현대상 하면 구댕군 어린이, 구댕군 어린이 하면 어린이 보험의 정말 최고봉이죠. 현대상을 많이 가입을 해요. 15대 이상도 가입 즉시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하고요. 암 관련해서 면책 운영도 현황도 15대 이상부터 가능하다. 면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A사, B사, C사에는 면책이 있다. 자, 장애 진단비도 있어요. 8대 장애. 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지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지적, 그다음에 자비체, 그다음에 정신, 뇌병력 이런 거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A사나 C사는 거의 보장이 안 되고 3대 장애만 있고 시청과 언어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심내 수술비도 타사에서는 뭐 허혈성 수술비만 되지만 여기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부정맥, 심부정, 그 심장판막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대에다 정말 장점 얘기하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기는 현대상이 정답이다. 자, 계약 전환 제도도 있어요. 30세까지 가입을 했다가 30세 이후에 다시 100세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물론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30세까지 보장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일단은 가입 때 그때 보험료 산출하다는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30세 그때 산출이 가능하지만 여기 현대사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그때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자, 구댕구 어린이 스타 종합보험은요, 일단 여러 개 보장이 가능하지만 암이나 입원비, 수술비 모두 다 어린이 보험 컨설팅이 가능하고 진단, 입원, 수술비, 치료비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3대 질병 3천만원 컨설팅 플랜도 있어요. 암진단금, 그 다음 뇌외과, 허혈성, 양성 뇌종양, 그 질병 수술비, 그리고 123대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심내 수술비, 그 항암 방사선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게 모아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자, 경증 질환이 있어도 걱정 없이 프리패스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행복카드 생활보장도 4월달에 무할증, 무담보로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90세 상해 수술비 입원 시에도 입원 일당이 첫날부터 6만원, 1, 2만원도 아니에요. 현대상은 통 크게 6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해요. 자, 상해 수술비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상해 수술비 입원비가 첫날부터 최대 11만원, 그리고 골절 깁스 치료비도 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유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인데요. 모든 보장 플러스 최저보험료가 경쟁력 1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가해자 경우 뭐 27일 이하, 그 28일부터 40일, 이 부분은 좀 전에 제 DB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동승자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운전자 추천 플랜이 모두 다 뭐 다른 상해 플러스 특정 감염병, 그리고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중과실 모두 다 가져가는 게 14,000원, 아니면 40대 기준 남자는 2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중과시 피해자 피부치죠. 1등부터 14등까지 14등급 시에 보험금이 500만원 지급이 된다. 남자는 44,400원, 여성은 2,700원인데요. 이제 DB나 딴 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000원, 만원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뭐 특정 감염병도 1일부터 30일까지 첫날부터 1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마음 드림 뭐 메디컬인데 이거는 그냥 뭐 큰 장점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상해에 종수습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1종부터 5종까지 부위마다 이렇게 잠깐 한번 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현대사 이번에는 현대사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메이처아재 설명 드릴게요. 다음은 두근두근
매리치입니다. 자, 일단은 영업 키워드는 3월 달에 한시적으로 되었던 암이 아니죠. 유사암 내외과 허혈성 진단비가 4월 달에도 한시적으로 연장이 됐고요. 일단 유사암 진단비 어린이는 4천만 원, 성인은 3천만 원, 간편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내외과 허혈성 진단비도 4월 달에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성인은 3천만 원, 간편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물론 어린이 보험은 뭐 나이가 20대 전에는 5천만 원, 뭐 4천만 원 되지만 20대에서 30대까지는 한도가 1천만 원 정도 더 내려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4천만 원, 5천만 원 가입이 된 건 아니에요. 자, 운전자 자부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7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교부치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밑에 신담보도 탑재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치 4월 상품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담보가 탑재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양성자 반성 치료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방사선 치료비가 여러 개가 탑재가 됐고요.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도 탑재가 됐다. 진단비는 당연히 334 플레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수술비 맛집 플레이죠. 질병 수술비가 최대 12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위 용종, 지방, 그다음에 티눈, 뭐 작은 군종 충수염 편두염 모두 다 보장이 되고, 1종부터 7종까지 상해 질병 분리해서 상해 뭐 핀 제거, 핀 삽입, 핀 제거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타다 같은 경우는 핀 삽입만 되고 제거는 안 되는데 매치는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저 요시금도 1종부터 나오고요. 자궁의 임신도 4종부터 보장이 된다.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특정 9대 감염병 이제 진단 신설이 됐고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보험료가 뭐 만 원으로부터 준비가 가능하다.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일단 30일 한도로 신설이 됐고 아주 저렴하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입원 수술 이력만 있어도 이제 백내장 한쪽만 수술해도 고객님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야 인수가 되는데 메리츠는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중과실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자, 이목구비 치아보험은 보철은 100만원, 보존치료는 30만원, 재식리 임플란트 2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보험금은 엄청 안 나온다. 조사는 100% 나간다. 자, 메리츠 일단 1종부터 10종 수술비에요. 더 저렴하게, 그리고 뭐 다빈도 질환 모두 묶어서 보장이 되고 상해 질병 분리로 원하는 사람들도 수술비가 맞춤으로써 보장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암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암 환자는 50%가 1기 암에서 모두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암 진단 후 바로 가입해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가입 대상은 1기 암, 유사암은 제외해요. 그래서 수술한 경우 수술 결과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장 내용은 두 번째 암진단비 갱신형으로 원발, 재발, 전이암 모두 포함이 가능하다. 자, 암치료비 보장은요. 검사비, 치료비, 재활까지 거의 다 원스톱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좀 전에 DB손해보험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단계 발병 전, 그리고 다빈치 로봇 암수술비 최대 500만까지 보장이 되고 2단계 수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치료에 의한 방사선 보장 가능하고요.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가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이 2천만 원까지. 자, 3단계 넘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회복을 위한 재활 비용, 그다음에 암 통증 완화 치료비가 50만 원 되고요. 암 특정 재활 치료비가 연간 20회로 이제 타다는 10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자, 자부상이에요. 꽉꽉 채워서 업셀링이 지금 자부상은 타다 같은 경우 50만 원까지 되지만 매치는 7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50만원 기가입자, 자부상 20만원 업셀링이에요. 20만원 다 보장이 되고요. 이 모든 게 가져가도 남자는 23,000원, 여성은 17,000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만원대로는 교부치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다 아실 거예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가져가도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다. 자, 갑상선암은 매치가 최대 보장은요. 진단, 수술, 항암 면제, 진단비까지 5,220만원으로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0세부터 20세까지는 유사암은 매치가 4천만원, 21세부터 30세까지는 3천만원. 이 부분은 농협손해보험도 거의 비슷하지만 A사, B사, C사는 20세까지는 2천만원, 21세부터 30세까지는 1천만원으로 매치랑 좀 비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게 뭐가 떠가지고 지금. 네,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암 진단비나 수술비나 유사암 이렇게 강조가 된 부분인데 보험료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사례예요.
일단은 가입 상품은 더 좋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월 보험료가 62,790원이었어요. 18개월 후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분이 갑상선 암 진단 수술까지 했어요. 3,820만원 보장이 가능했어요. 유사암 진단비에서 3,000만원 나갔고요. 수술비에서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 120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종부터 7종까지 이렇게 보장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도 1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아주 저렴하게 이제 혜택을 받았다. 자,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어린이 2대 질환이 전 연령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뇌 허혈성 신장 질환이 5,000만원이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5,000만원. 납입 면제도 500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일단은 매주 같은 경우 5,000만원까지 진단비가 나왔지만 A사, B사, C사는 3,000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 자, 2대 질환도 5플레이인데요.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허혈성, 그 다음에 허혈성 신장질환도 수술비가 5,000만원까지 5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0년 갱신으로 하면 남자 뭐 5세, 10세가 만원대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갱신 아니면 57,000원, 그리고 10대는 65,000원, 여성은, 여자아이는 이제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과 더 좋은 어린이 보험요. 9대 감염병 진단 시에도 매년 30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로타바이러스, 수족구, 그 다음에 수두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선천성 질환, 저체중하, 매치가 업계 최대 보장이 가능하고요. A사는 30만원인데 매치는 40만원이다. 이제 다발성 선청 수두비가 뭐 V계, 혀유창이죠. 설소대, 예, 이게 38.1인가? 군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Q코드. 우리 아이가 해서 알아요. 그리고 특정 선천성 질환 수두비가 뭐 구순계열, 그 다음에 심박, 그 다음에 심장, 결손, 이런 부분들이 신장에 구멍 나면 매회 8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서나 만나볼 수 없는 저체중하, 태아가 저체중하 보장 찾으세요. 2.5 출생시에 일단은 매치는 100만원, 그리고 2.0 출생시에는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H사는 거의 다 50만원, 1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자, 성인도 2대 질환 든든하게 가져가세요. 일단은 2대 질환 진단비도요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수술비도 더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상인한 질병, 이제 찰떡궁합이죠. 이제 커플 수술비에요. 오직 멸치만 타사에는 없습니다. 핀 제거, 그다음에 농약 배액술, 유방 복원술, 자궁의 임시 모두 다 보장이 된다. 하지만 타사는 안 된다. 자, 커플 수술비 보장 사례에요. 피난조 110만원 보장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치는 제가 1달부터 누누이 설명해서 금방 할게요. 상세 불명의 12장 궤양 160만원 받았고 충농증 130만원, 편도염 110만원 보장 사례가 있다. 타사는 거의 안 된다. 야, 경증 사고도 고객 분양에 싹 다 오세요. 일단 1개월만 지나면 프리패스고요. 4개까지 고지만 해도 프리패스, 부담보 없이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매치는 일단 간병인 보험도 3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뭐 2번, 그다음에 급성 치료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해요. 디스크, 폐렴, 백내장, 장염, 치핵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자, 갑작스러운 상해로 인해서 사건 주목해 보세요. 손목 골절 있죠? 예, 요걸 그럼 14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화상은 750만원, 6만원. 그다음에 대퇴골은 아무래도 1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매 보험도 경증이죠. 일단은 1점 받으면은 일단은 60대 전까지는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2점 받으면 1,000만원, 3점 받으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CDR 점수로 인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최대 1억 200만 보장 받을 수 있는 치매 플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남성은 나중에 10년 뒤에도 환급률이 80% 이상 자랑하고 있고, 남자가 55세 기준으로 99,000원, 여성은 74,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목구비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 뭐 타산은 지금 20만원인데 매치는 30만원, 그 다음에 뭐 충치료에서 레진도 15만원, 타산 10만원인데 뭐 보장 내용은 좋아요. 근데 매치는 정권 다 심사가 나가고 보험금 받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장 내용만 좀 뭐예요. 보험도 잘 나오면 제가 상품 구성에 대해서 추천해줄 수 있는데 매치 치아보험은 정말 노답이에요. 네. 뭐 정기보험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정기보험 뭐 메리츠도 가입이 가능해요. 저렴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25, 31, 335, 3대 어린이보험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납입면제 특약도 유지하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리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3월달, 2월달에 15% 할인을 받으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팔렸는데요. KB손해보험이 3월 중순까지 15% 할인을 받다가 암, 그 다음에 뇌질환 탑재 시에는 상해 사망 2억,
아니면 질병 상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좀 주춤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4월 달에 신상품도 나왔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15%가 할인이 적용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연기 조건이죠. 상해 사망이 물론 같이 없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그렇게 솔직히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솔직히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DB보다 수습이나 보장 내용은 솔직히 좀 약하고요. 그렇다고 한국이나 롯데에 비해서 보험료가 또 그렇게 싸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좀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월달이에요. 일단은 무서류 암플랜이에요. 유사암 2000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암은 역시 KB에서 뭐 표정암 작년에 최초로 탑재가 됐잖아요. 올해도 양성자 치료비가 탑재가 됐어요. 또 실손 전환 KB 역시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월달 상품 라인업이에요. 일단 15세부터 70세까지 무서류 플랜 암 2000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잠시만요 강조 플랜 해야겠다. 네, 그리고 종합형 실속 플랜 그리고 뭐 닥터 플러스 모두가 다 뭐 15세에서 70세까지 이제 양성자 치료비가 탑재가 됐다. 자, 운전자 보험도 부상 위로금이 지금 피부치도 피부치죠. 그래서 등급 보상이 피부치가 최대 1억 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유병자도 335, 325가 플랜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자녀도요. 일단 여기 보인 희망 플러스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KB가 4월에 3대 포인트예요. 일단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 플랜 65세까지 확대가 됐고요. 무서울 플랜이요. 최저 보험료 단돈 만 원이며 가입이 된다. 자, 표정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양성자 치료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무서류죠. 고혈압, 당뇨, 협심증, 급성신경세, 뇌졸중, 심장판막증 무서류로 가입이 된다. 근데 솔직히 암이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당초 그 어디죠? 롯데나 아니면 흥국처럼 무활증이나 무서울 플랜으로 가입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KB 손해보험이 빅5 중에 무서울 플랜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운전자가 피부치가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은 보상이다. 보상의 레벨이 다른 KB. 피부치 사고로 자부상 1등급 12주 입원 시에는 최대 1억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아무래도 14등급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자, 3대 포인트예요. 최근 보험료 무해지 종합형이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보험료 장착했어요. 사망 담보도 연기 조건이 폐지가 되었고요. 또 표정항암 완전체죠. 그래서 표정항암 양성자 치료비가 무서류로 3천만 원까지 되고 방사선 치료비도 일단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고혈압 고지혈 이제 무서울 플랜은 40세에서 65세 다 약봉투 30세부터 75세 70세까지 그 치아의 전화가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가지 담보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무해지 짠물보험료 플랜이에요. 짠물보험료 좀 웃기긴 하네요. 예, 일단은 사망담보 연계조건이 폐지가 됐고요. 정말 KB가 매우 저렴해졌다는 거죠. 짠물보험료 그래서 30세 기준으로는 8만원, 40대는 11만원, 50대는 15만8천원.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30대 기준으로는 10만원, 40대는 9만5천원, 50대는 11만3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무해지 보험료 플랜은요, 밑에 보시면 검사나 진단, 수술비, 치료비, 통원치료비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4월에도 KB손해보험을 좀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뇌심 올케어 플랜이에요. 아무래도 현대상보다 뇌 원투 아니면 뭐 심부전증이나 부정맥이 보장이 되잖아요. 현대는요. 근데 여기는 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뭐 KB 손해보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고혈압, 고지혈 뭐 무서류 플랜인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양성자 치료비 3천만 원까지 출시가 되었어요. 네, 암 조직만을 집중 공격하는데요. 지금 양성자 치료비는 양성자 지금 치료는요. 그죠, 전국에 딱 두 군데 대학병원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섯 군데 더 뭐 지금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험료도 병원비도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 치료의 핵심은 신의료기술이에요. 고통도 받지 않고 빨리 단기간 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비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효과는 극대화됐어요. 치료기간은 6주부터 8주, 설치기간은 거의 국립암센터나 삼성, 서울병원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암보험과 건강사는 암보험. 아, 요즘에 좀 이렇게 암 쪽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요. 솔직히 뇌질환, 심장질환, 유사암은 아무래도 많은 보험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암보험, 가장 보험료 저렴하면서 또 양성자 치료비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신설이 되면서 암 쪽으로 이번 달 4월 달은 좀 경쟁력으로 좀 이렇게 보험사마다 경쟁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 일반화 진단지 최대 3천만 원 되고요. 갑상선암 최대 3천만 원, 뭐 표정암 약물 치료비 모두 다 가입이 되고 양성자 반성 치료비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유사암은 1천만 원 모두 다 가입이 되고 표정암 약물 치료비 특정암 호르몬 모두 다 가입이 된다. 자, KB 간편 가입인 이유 세 가지인데요. 보험료, 그 다음에 역시 암보험, 그리고 수술비가 경쟁력 있다. 근데 수술비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DB나 현대에 비해서 생명보험이 약간 안 쓰기 때문에 솔직히 패스하도록 할게요. 저는 좀 양심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백내장 90만 원, 뭐, 뇌혈관 밑에 보면 쭉 있고요.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만성하기도, 편도염, 대장 용종, 충수염이 보장이 된다. 그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뭐, KB 손해보험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쿨존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보험료 확 뛰게 저렴하다. 예, 실손보험 솔직히 현대상의 KB가 많이 저렴하긴 해요. 자, 유병자 간소화 심사 플랜이 많아졌다. 325, 333 쓰간편이죠. 이런거 모두 다 일단은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네, 뭐 실손 이거 했는데요. 뭐 어린이 보험도 그렇고 솔직히 금속보험 있어서 KB는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를 떠나서 이제는 삼성화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화재예요. 자, 삼성화재가 많은 부분이 좀 신설이 되었어요. 3월 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수두비 그리고 아나필렉시스가 보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종 진단시 납입 면제가 확장이 됐고요. 추가되었습니다. 신단보가 여러 개가 신설이 되었고요. 335 유병장수 1종, 2종 여러 가지가 보장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뭐 여러 가지 더 심플한 플랜, 그다음에 홀인원 플랜, 여기서 운전자 보험에서 뭐 화재까지 아니면 골프까지 모두 다 좀 탑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 보험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자, 수술비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야. 그 뭐랄까 지금은 1호종 수술비가 있는데 메추화재가 이제 1월 달에 수술 코드로 인해서 1종부터 7종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삼성화재가 1종부터 8종까지 질병 상해 수술비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특정 질병 수술비가. 그래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간병비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간병인 사용 일당 출시가 되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인데 삼성화재만 유일하게 20년 갱신이 되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밑에 보시면 1일 평균 7만원 정도, 비용 발생은 건강은 10만원, 간편은 5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도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암 방사선 관련 신단보가 탑재가 됐어요. 화학, 방사선 치료비가 모두가 됐고 2세대가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3세대가 면역 항암제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삼성화재 가입이 가능하다. 자, 2대 주요 기관도 양성신생물 진단시 출시가 됐고요. 양성신생물 진단비가 타세도 있긴 있는데 보장 금액도 적고 보장 범위가 작아요. 근데 일단 삼성화재가 얻기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 의료죠. 아나필라시스가 진단비가 출시가 됐고요. 아나필라시스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특정 식품, 약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 그리고 노출되는 몸에 빠르게 전파돼서 뭐 이게 여러 가지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뭐 콧물 기침, 구토 여러 가지 있어서 응급실 가서 진단 받으면 이제 진단비가 이제 진단 1회마다 보장이 신설이 있다. 딱 200만 원까지요. 독감 치료비가 연간 1회가 폐지가 됐어요.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수술비가 집중 실손 보충을 위해서 일단 실손 보험이 그 전에 100%, 90%, 80% 이제 7월달 되면 4대대 실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되는데, 그리고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 부분은 또 환자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수술을 함으로써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수술비로서 어떤 본인 부담금을 좀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수술비 115대, 1종부터 이제 8종, 그리고 질병 수술비 100만원, 상해 수술비 300만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11개 회사를 그냥 간편하게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삼성화재, 뭐 수술비, 아니면 뭐 라이나 생명, 아니면 메르츠화재, 현대사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입하실 분이나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뇌신 집중 플랜이에요. 그래서 양성신 뇌물 분리 보장으로 아주 저렴해졌고요. 뇌혈과 심혈과 모두 다 심장의 양성신 뇌물 어깨 유일하게 심장에서 보장이 된다. 자, 아나필렉시스란 중증 알레르기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가입 금액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 뭐 아나필렉시스 200만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깨 유일하게 지금 보장이 되고요. 상해 사망이나 밑에 물론 독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 다 보장이 된다. 자, 운전자보험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빅5는 지금 4월 달에는 암쪽이나 운전자 쪽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서로 보험료 낮추면서 서로 경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상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 유일하게 자동차 보장이 경증사고부터 중증사고까지 형사비금, 그 다음에 가입금액 업계 최고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운전자 보험 뭐 차대차 이렇게 해서 뭐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서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 보장부터 보험료까지 환고탈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주부터 뭐 이렇게 해서 1억 얼마까지 나온다. 타사도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고요. 신담보까지 가입해도 최저 보험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상해사마 이런 플랜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다. 금수법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계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이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한데요. 4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과 함께 낱낱이 살펴볼까요? 네, 말이 좀 떠듬이기 시작하네요. 자, MG손해보험은요, 아이조와 어린이보험이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신상품 출시가 되는데요. 독감, 수족구, 수두, 그리고 성조숙증, 그리고 생활질환 등 꼼꼼히 한번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MRI나 PT 아니면은 뭐 항암, 이제 양성자, 이제 방사선 치료비, 그 최신 의료 기술 이런 거 다 보장이 되고, 자녀가 아플 때 8대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모두 다 완벽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들 위해서도 원더풀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더풀 종합보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10% 무해지환 환급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4월 주요 이슈예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 질병, 뭐 생활질환도 거의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도 확실하게 또 최신 의료기술 기술도 보장도 탑재가 돼서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아졌어요. 자, 납입 후 일단 10% 무해지 환급형이 신설이 돼서 보험료를 겉부분 쫙쫙 뺐다는 거죠. 최신 의료 보장도 탑재가 돼서 원더풀 종합보험, 그리고 아이조와 어린이보험, 스마트 건강보험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조와 어린이 신상품이에요. 더욱 합리적인 10% 무해지 환급형이 나왔고요. 표정암 약물치료비, 그리고 양성자치료비가 지금 KB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DB에서도 나왔고요. 근데 MG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육아로 힘든 그 마음 아니까 경제적 부담을 다운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최대 5% 할인이 있어요. 그 아플 때 치료비에 전념할 수 있는 보험료는 부담을 줄이고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아이조와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 봄이잖아요. 그래서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뇌혈관 활성 5천만원, 1호종 수두비, 생명보험에 약간은 쓰고 있습니다. MG도요. 뇌심, 인수두비, 상해 후유장이 기본으로 다 들어간 게 모아서 10% 무해지환급형이 8만원대, 여성은 뭐 6만원대, 20대는 10만원, 여성은 9만원대 가입이 가능하고, 50%도 9만원, 7만원, 12만원, 10만원은 표준형은 14만원, 10만원, 17만원, 1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어린이 보험 솔직히 10만원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어린이 플랜, 어린이 보험이나 뭐 이 혼합조합도 제가 몇 개를 지금 구상 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 보시고 상품 좋으시면 전화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부족함 없이 준비하게 다 준비해. 봄. 네. 질병수습이 50만원, 상해수습이 300만원 들어가고요. 항암, 이제 양성자 치료비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가 20년 날 100세 만기라면 일단 1세, 뭐 3세, 5세 있겠는데요. 보험료가 3-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원더풀 종합보험이에요. 두고 보자. 예, 효자, 노릇을 독보적인 수수비. 일단 수수비는 현대랑 DB가 가장 잘 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는 데는 이제 MG도 회사는 보장이 되니까 MG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감해, 무면책, 그 다음에 무제한, 수술할 때마다 500만원, 이제 즉시 보장의 정액 경우로 지급되니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뇌시 및 수술비가 600만원 나갑니다. 33세, 일단은 뭐 인공관절로 수술해가지고 600만원 나가고요. 뇌혈관 수술해서 500만원, 54세 여성분은, 60세는 뇌시님 수술해서 600만원, 심장 수술로 인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수술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인공관절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할 때 이렇게 보장이 된다. 자, 원더풀이에요. 뇌시민 수술비가 500만원, 1종부터 5종까지 1000만원. 이거는 그냥 밋밋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25 간편도,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퀴즈 넘어갈게요. 자, 유병자분들을 위한 희소식이에요. 2대 질환 수술비, 진단비가, 일단은 진단비가 뭐 4천, 그냥 수술비까지 합쳐서 4천만까지 보장이 된다. 일단 뇌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합쳐서 4천,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2천, 2천 합쳐서 4천, 8천으로 가입이 된다. 근데 이거는 타사도 거의 비슷한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 금액이 뇌혈관 진단비 2천, 뇌혈관 수술비 2천, 허혈성도 똑같이 하신 금액이 30세 기준으로, 남성은 뭐 20이나 90세 만기, 무해지 50%요. 10%가 아니어서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네요. 네. 미혼 여성을 위해서 혼수보험이죠. 두 배. 일단 난임 진단비가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난임 치료비가 150만원. 그리고 일단은 450만원까지 시험과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다. 네. MG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G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할까요? 네. 롯데로 할게요. 자, 롯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롯데는 작년에 어린이보험도 정말 많이 가입하고 지금도 저렴하지만, 단점이란 게 유산진단 시 납입면제가 없어지면서 향후에도 없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요. 하지만 일단은 뭐 30대가 넘어가면 어린이보험 외에 성인보험은 60세까지는 암, 뇌질환, 신장질환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을 가성비 대비 많이 찾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병자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롯데 쪽으로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상품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무연기 조건 노스코링이 지금 가져갈 수 있고요. 무해지 연기시 갱신형 특약도 연계 인정합니다. 그 2대 진단비도 50세까지는 2천만원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규 탑재가 됐어요. 양성자 방사치료비, 그리고 항암 세기조절 방사치료비가 타사와 역시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 무해지형평 뭐 여러가지 탑재가 됐고요. 질병수습이 1호종 필수가입 제외가 됐고 여러가지가 됐지만, 솔직히 약간은 좀 뭐 3월달 2월달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보험료 뭐 심플 치매보험도 만원이면 되고요. 경증부터 다 여러가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운전자보험도 뭐 해피카 여러가지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덧글린 프리미엄 보험이에요. 그래서 무해지황평이 갱신형 13종이 지금 탑재가 됐고요. 그래서 표정항암, 그리고 양성자 치료비, 세기조절, 그리고 가족배상 이런 게 모두가 뭐 된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걸 나와 있습니다. 자,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무해지 10%, 그 다음에 10년 갱신, 그 다음에 무해지 비갱신형 모두 다 가입이 되고요.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더체온 베이직. 아무래도 완전 무연계예요. 노스코링. 그래서 연기 조건이 없어서 매우 괜찮고요. 4월 9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또 연장이 돼요. 3월달에도 3월 9일 뭐 15일인데 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설계사들이 괜히 욕먹잖아 고객들한테. 그냥 4월 말 아니면 5월달 6월달까지 갈 거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왜 맨날 며칠까지 고객들이 이제 속지도 않아.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그냥 하도 열받아가지고. 네. 2대 혈관 진단비도 합산해서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진단비 2천만원, 수술비 2천만원, 신규 아까 계속 대풀이 되죠. 그래도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일단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가 1000만원까지 된다. 자, 고혈압, 고지혈 여러가지 만성질환 유병자도 할증 없이 암진단비 어깨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어깨 누적 없이가 좋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이런 진단비, 그리고 후유장애, 그리고 뇌졸증, 그리고 질병후유장애 뭐 질병수술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네. 자, 운전자보험이에요. 뭐 교사철 6주 미만 당연히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도 타사랑 거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 입원 중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90일 면책도 다 없어졌어요. 유사한 진단금, 뇌혈관,
내외 가수들이 허였어 92 면체 5% 이런 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에서도 할증 없이 흥국처럼 무할증처럼 뭐 암이나 치매 뭐 이런 게 다 장기요양 다 가입이 가능하다. 금속법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자, 하나손해보험 4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내 허유 3,000만원 이거 정말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손해보험은 여성분들이 저렴한데요, 남성분은 솔직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여성분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보험 하나가 다시 뛴다. 예, 60세까지 내 허유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내혈관 3,000만원, 허혈성 3,000만원, 유사한 3,000만원, 이 모든 게 가져가는 게 보험료 또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는데 4월달부터는 아무래도 집중해서 하나손해보험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한도 역대 최다 담보예요. 한아름 투모로우 2104. 일단 60세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허유 3,000 맥스 플랜이고요. 암 신담보가 업셀링 도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 이제 치료비 그리고 세기 조절 이런 모든 게 다 보장이 되고, 뇌심이죠, 완전 정보, 그래서 역대급 한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대혈관 3,000만원 맥스 플랜이고요. 뇌심 신담보가 업셀링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은 수술비, 간병비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상해란 질병 1호죠. 간병인 지원,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암에 대한 모든 거 한 일건에 이제 하나는 투모로우 암 완전정보기예요. 암진단금 3,000만원, 4대진단금 3,000만원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내심도 일단은 뇌혈관 3,000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2,500만원 합쳐서 5,500만원이고요. 그냥 허혈성 심장저도 3,000만원, 2,500만원 합사해도 5,500만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정말 하나손해보험을 다 꽉 쳐서 넣으시면은 보험료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1종부터 5종 수술비가 탑재로 완벽해진 하나 수술비 일단 지금 작정한 것 같아요. 수술 회상 보장이 되고요.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모든 다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이 약간은 역시 하나손해보험도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이 약간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하나손해보험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 또한 비싸지가 않아요. 네. 자, 마일라이프와 하나는 투모로 종합보험인데요. 대장 용종시에 140만원, 자궁운조 290만원, 유방 섬유선종 220만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240만원, 치액 60만원, 제왕절개 30만원, 요실금 80만원, 그 다음에 피임 분리 200만원, 이 모든 거 다 지급해 드릴게요. 네. 말 빠르다고요? 죄송합니다. 11개 회사 지금 1시간 반 동안 하냐고 목이 쉬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회사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보험왕채들만 꾸준히 보면요. 설계사분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요. 일반인분들 정말 설계사 이상으로 진짜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험왕 채널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자, 병원 한번 안 갔어도 보험료는 똑같이 직전 10년 무사고 고액은요 최대 34%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완전 대박. 네, 건강체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도 돼요. 어깨 채추로 인해서 질환 의심 판정 시 정밀검사 건강검진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4월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4월달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 허유 3,000, 3,000, 3,000 언제까지요? 6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특정 호르몬 그리고 양성자 반성치료비 그리고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모든 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상해든 질병이든 간병인 지원 입원비도 모두 다 드릴게요. 자, 업계 최가 유병자 신담보 325나 333 연만기 갱신형 무해지 세만기가 탑재가 됐어요. 자, 3월달에 현대상이 압도적으로 1등 했거든요. 왜? 보험료가 저렴하고 333 보험이 나와서. 그런데 하나손해보험도 333, 369, 369도 아니고요. 연만기,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다 탑재가 됐고, 일단은 인수조건도 저렴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현대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손해보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상해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간병인 지원 모두 다 가입이 되고 325 보험료가 경쟁력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졌기 때문에 M사랑 D사 대비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33암 간편 플랜이에요.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 암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갱신 걱정 없이 333 3대 질환 진단비도 암, 뇌질환, 신장질환 모두 다 천천히 가져가는 금액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38,000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56,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어른이 한화가 최고예요. 암진단그 2,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활서 2,000만원, 그리고 뭐 보통약간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5,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21세 여성 기준으로 25,000원, 25세 여자 기준으로도 29,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암진단금은 거의 1,000원으로 하면은 M사랑 D사 H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이 정도만큼 저렴하다. 지금 나와 있죠? 업계 체감 보장 법이에요. 차돌이. 그래서 6주 미만 시에 스쿠존 최고 1,200만까지 보장이 되고 차돌이 신담보 업셀링이 됐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 자부상 14등급 합산해도 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상가 업종도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시에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금융 소비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4월달에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훈구가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훈구가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된다, 뭐 여러가지 보장이 되는데요. 훈구 톡톡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 그리고 업계체가 무한리피 재진다, 이거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훈구 잔여 456 이것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4월에는 당신이 훈구가제와 함께하는 이유 여러가지가 있죠. 보험료나 환급률, 그 다음에 보험료, 환급률 뭐 여러가지가 실속플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할증함 있기 때문에 4월달에 훈구화제도 한번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훈구화제의 경이로운 담보들이 여러가지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넘사병 훈구화제 통원비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런 검사 지원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일단 A사와 B사 대비 일단은 뭐 여러가지 양성자 치료비도 같이 되고요. 네,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탑재가 됐다. 자, 암보험의 명가. 암보험이 훈구화제가 많이 저렴해요. 훈구기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전조 증상, 암 진단비, 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기 투병, 여러 가지 사망까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훈구화제로 같이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훈구화제요. 혈관 질환도 제대로 준비하자. 훈구화제 없는 게 없다. 여러 가지 전조나 그다음에 예방, 진단비, 수술비, 통원, 그다음에 사망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훈구 잔여에만 없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여러 가지 있죠. 다양한 유형. 1종부터 5종까지. 근데 심플한데 찍고 너무 복잡해요. 예, 다자녀 할인. 예, 3자녀 이상이면 5%, 2자녀면 1%고요. 예, 다 납입 면제. 그래서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다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일단은 4월달은 뭐 3월달에 비해서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홍구과제는. 그래서 뭐 3만원 암보험이나 뭐 재진단, 3만원대 이대진병 뭐 여러 가지 가입이 가능하다. 홍구에만 있는 뭐 표준형 이런 것도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훈구에만 있는 3대 진단 통원비가 왔다. 업계 최고 통원비가 보장이 된다. 검통진 플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큰 장점은 없고요. 훈구화제 4월에도 무할증, 이거 뭐 3월달에 똑같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 질병이 있어도 할증, 무담보, 감액 이런 게 없이 다 그냥 표준형처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사도 암진단금이에요. 뇌혈관 허혈성도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 암진단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암보험 쪽은 롯데나 홍구화제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사 대비 뭐 건물화제도 많은 사람들이 저렴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뭐 뇌세포 지식시켜 그래서 여러 가지도 뭐 진단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빅뉴스예요. 빅히트플랜으로 2월달부터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농협손해보험이요. 4월달부터 50% 환급형에서 10% 환급형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농협손해보험 10% 환급형 여기 보시면 나와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4월 2일인데 어저께 4월 1일날 보험료를 비교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쉬운 부분은 암진단금 4천만 원까지는 연기 조건이 없는데 5천만 원 넣게 되면 상해 사망이 7천만 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만 넣으시고요. 나머지 진단금이나 유사함은 DB나 뭐 KB나 딴 쪽으로 혼합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NH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일단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뭐 탑재가 됐고요. 또 간병인 지원, 그리고 표정항암, 그리고 질병 수술비 전 연령, 그리고 일반 상해 수술비가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가성비 9 건강보험 또한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일당이 탑재가 됐고 표정항암, 그 운전자 담보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농협손해보험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주 저렴한 가성비죠.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타사 같은 경우는 2개월만 지나면 실효가 돼서 보장을 못 받는데요. 농협손해보험은 3개월까지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딱 한 달치만 보험료 내면 90일, 세 달 동안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업계 최고의 보장이고요. 질병 후유장애나 뭐 여러 가지 암진단금, 유사암진단금이 높게 들어가고요. 2020년 상반기 부지급률이 0.72에서 가장 이제 부지급금 두 개가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라는 거죠. 그 업계 최고의 수준의 RBC 비율, 그래서 지급 여력도 따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눈이 좀 촘촘하실 텐데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NH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농협의 역주행, 다시 한번 작년에 다시 왕의 부활이죠. 농협손해보험이 역주행이 돼서 10% 환급형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50% 환급형은 뭐 보장이 좋았지만 보험료가 솔직히 비쌌어요. 근데 10% 환급형이 나와서 보험료도 낮추고 보장은 업이 됐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보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로 가입하세요. 더욱 강력해진 비기드 플랜이죠. 질병 후유장애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유사암 진단금 3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최대 5천만원, 그리고 간병인 상해, 그리고 표정항암, 그리고 질병과 상해 수술비가 50, 그리고 100만원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독보적으로 4월 달부터는 어린이 보험의 최강자가 정말 제가 자신하건데 어린이 농협손해보험 다시 한번 질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2104. 그 전권은 솔직히 보험료도 비싸지만 2104부터는 빅히트 플랜, 3대 진단금, 후유장애 모든 다 정말 가성비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해요. 16대 질병 수술비도 물론 기존부터 있었지만 최대 가입 금액의 100% 보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딱 구성하는데 뭐 질병 후유장애 암 진단금 5천만원, 유사한 3천만원, 뇌혈관 활성 진단금 5천만원, 수술비까지 다 넣는 금액이 남자 76,000원, 여성 76,7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가성비고 건강보험이에요. 자, 그 성인보험은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인보험도요, 암진단금 5천만원까지 내고, 질병후유장애 5천만원, 유사암 진단금 50세까지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40세까지 2천만원, 질병 상해수술비 최대 6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종수수비가.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 5천만원, 간병인 지원일당, 운전자 보험 다 모두 다 가입이 된다. 자, NH 다손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암진단금 유사암재해가 5천만원, 질병후유장애 5천만원, 2대 질병 2천만원, 71대 수술비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유효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이에요. 이 모든 게 고혈압부터 수면장애 치매까지 할증 없이 고지만으로 정말 가입이 되고요.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정말 여자 암보험 1등이에요. 왜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간편한 유병자 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일단은 장기요양 그 진단금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성질환 있어도 간편한 이종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1년 이내 여러 가지만 아니면 두 가지 고지권만 없으면 고혈압, 당뇨, 암 기약력자도 프리패스로 다 가입이 된다. 자, 여기까지 농협손해보험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ARG 손해보험 설명해 드릴게요. 아, 목소리가 쉬었네요. 벌써 몇 개 했다고. 자, ARG 손해보험 4월 달이에요. ARG 손해보험 하면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10년 갱신이다. 장점? 갱신형이니까 보험료 저렴하다. 치아보험,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조고, 그 다음에 보존치료, 뭐, 크라운시에 50만원, 이런 부분이 좋고요.
또한 지금 현재 갑상선 결절로 수술하면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요 1,050만원, 1년 미만 시 50%, 1년 이후에 100%, 이런 부분이 좋아졌고요. 수술비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뭐 상품에 대한 라인업이에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인원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치아보험, 이게 뭐 지금 가장 뭐 빅히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당뇨 진단비, 이게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당하혈색소 6.5 이상 진단 시에 진단비 500만원 나가고요. 지금 현재 500만명 이상 당뇨로 지금 질환으로 뭐 수술 시에도 3,550만원 보장이 된다. 일단 에야제 손해보험은 500만원 보장이 되는데 M사, H사, D사, H사 등 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제 가입금액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당하혈색소 6.5, 타사 같은 경우는 7.0, 6.5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야제 손해보험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에야제 손해보험에서는 일단 40세 기준으로 2대 질병 수술비가 관혈, 비관혈, 신의료기술 보장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최대 5,050만원 보장이 된다. 자, 올인원 건강보험이에요. 협심증이죠. 스탠드 서비스 5,050만원, 갑상선 고집파 시술이죠. 1,05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관여 비관여 구분인데 관여 비관여 구분 없고요. 타사 같은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에야제 손해보면 그렇지 않고 지금 가입금액이 동일하다. 자, 당뇨병성 백내장 만막증 모두 다 이제 3,5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작은 근종 그다음 유방 섬유선종 250만원까지 타사는 많이 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게 남성은 45,000원, 여성은 36,000원으로 40세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은 뭐 타사도 있지만 뭐 에야지 손해보험이 저렴하게 5,050만원 다 되고, 뭐 폐렴, 간질환, 신부전증, 대상 뭐 선종, 그리고 인공관절, 그리고 무지해반증, 뭐 자궁 폴립, 쭉쭉쭉쭉 백내장 이런 게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올인원 간편보험이에요. 두 가지 고지죠. 3개월 이내,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 3대 진단금이나 치매나 입원이나 수술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질병 수술비가 지금 삼성화재도 120만원 매출도 되지만 이제 올인원 간편보험에서, 유병자보험에서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인원 간편보험 3개월 이내, 1년 이내만 아니면 이 모든 게 만원에서 2만원대로 저렴한 가입이 가능하고요. 치아보험하면 보험아, 보험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이런 거 모두 다 가입이 레지 24만원, 인내에 온내에 30만원, 크라운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골 50만원, 아주 저렴하게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 자, 갑상선암 진단 시 2,100만원 보장받는 소음나 유안보험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야지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갱신형에서 이제 기존에 보험료에 허덕였던 분, 보장은 좋은데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기엔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은 에야지 손해보험으로 서브로 하나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개 회사, 일단 4월달에 신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3월달과 비교해서 좋은 상품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설계사분들도 솔직히 제 채널을 많이 봐요. 일단 제 채널에 꼼꼼히 제가 비교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11개 회사 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아셔야 또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분들도 많이 보시고 일반 직장인분들도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데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4월달에 이런 상품 나왔기 때문에 3월달과 2월달에 비교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달도 3월달과 대비해서 보험료, 보장 이런 부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뛰는 보험왕 될 테니까요. 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 그리고 눈탱이 안 치고 저희 가족과 저 가족처럼 가입을 한 것처럼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 제가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